여러분, 1분님의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아직 카메라에 끄지 말아주세요. 카메라 두 손 높이 들고 10초 뒤에 등장할 젊은 언론인 한 명의 기자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이 역사의 현장을 담아주세요. 드디어 기자회견의 주인공인 김주혁과 김정배가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이 역사적인 기자회견장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침이니 이른바 보도 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으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군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이 보도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들이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굴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모든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패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보도지침에서 최동결 역할을 맡았던 김찬준입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연극 보도지침의 마지막 공연 날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인데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했던 저희의 그 연습부터 시작해서 여름의 끝자락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되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된 게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저도요. 저희 연극 보도지침이 오늘 마지막이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독백을 전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벌써 한 분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큰일 났네요. 제일 첫 번째가 한나 배우님인데 이걸 어떻게 모르겠지만 자, 먼저 그럼 여자 역의 조한나 배우님부터 마지막 독백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자역을 맡은 조한나입니다. 되게 힘든 시기인데도 이렇게 극단을 꽉 차게 메워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 공연이 저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는데 되게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 날 보니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많이 품었던 작품이었나 봐요. 우리 너무 그런 동료들도 정말 항상 행복했고요. 관객분들 덕분에 행복했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남자 역의 임진구 배우님의 마지막 독백도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역의 임진구입니다. 오늘도 꽉 찼네요. 이 대사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배우들과 좋은 회사와 좋은 연출님, 좋은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그리고
좋은 관객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좋은 보도지침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공연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왔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왜 울지? 승흥역의 김건우 배우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황승흥 역할을 맡은 김건우입니다. 우선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극장을 찾아와서 저희들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신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이 되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무대 위에서 울고 웃었던 선배 배우님들 때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스태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황승 역할을 선물해주신 황의원 연출님과 인사이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정배역의 박유덕 배우님의 마지막 독백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배역을 맡은 박유덕입니다. 아, 이렇게 도로지침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이 작품을 만났었는데 그때와는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에 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공연이었습니다. 비단 행복한, 즐거운 공연은 아니지만 제 마음가짐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 관객 여러분을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더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 네, 잘 이겨내시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주역 역할의 임경근 배우님의 마지막 독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역 역할을 맡은 배우 임경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너무 독백을 잘 해주셔가지고 진지하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어쩌면 좀 고립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고 또 어쩌면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제가 뭐 기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실에 만약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은 예전에 공부했었을 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연극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도 지침이 저는 우리나라의 또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품이 길게, 네, 이런 작품이 오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무대에 서 있고 또 이 공연장에 오는 동안은 또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또 같이 있는 동안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공연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좋은 작품 보도지침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좋은 보도지침이 정말 오래 공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같이 공연을 했던 배우님들 또 제작사 같이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여러 스태프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독백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달 역할의 이지연 배우님의 마지막 소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크게 해주죠.